엄마, 어디 가세요? 문구점 할아버님 댁 문병 가려고. 소식 들었니? 할아버님 교통사고로 수술 받으시고 할머님 혼자 간병하신다는데 드실 것 좀 준비했단다. 얼마 전에 문구점도 그만두신 참인데 갑자기 그런 일까지 많이 힘드시다 하더라. 정말 안 되셨어. 네?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못 뵀구나. 두 분 정말 좋은 분들이신데 우리들한테 항상 잘 대해주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 슬쩍 도와주신 일도 많고요. 그러게 말이야. 이웃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셨는데 좋은 분들이신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 마음이 아프네. 가스펠, 너도 두 분 위해 기도해드리렴. 네, 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런데 미엘 천사님,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좋으신 분들인데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으시나요? 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 하지만 그걸 보통 흔히 말하는 복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또 힘든 일을 당한다고 무조건 실패한 거라 여길 수도 없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야. 가스페, 네가 원한다면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느낌과 마음일지 또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성경여행 떠나는 건가요? 좋아요, 어서 가요 미엘 천사님. 미엘 천사님, 여기 어디예요? 우리는 지금 우스라는 지역에 와있어. 가스펠, 저 양들 좀 봐. 엄청나네요? 정말 많다.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잔치가 열렸나봐요. 응, 저기 저 사람은 요비라는 사람인데 이 양들은 모두 저 사람 거야. 요백에는 양 말고도 여러 가축들이 매우 많았단다. 식구들도 많았어. 아들 일곱에 딸 셋이 있었고 함께 사는 종들도 여럿 있었지. 아, 오늘이 가족들 중 누구 생일 잔치 날인가 봐요. 요분 무척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부자인데다 자식들도 많고 식구들 모두 밝은 얼굴들이네요. 그래, 맞아. 요분 모두가 알만한 으뜸가는 부자였어. 여러 자녀를 둔 것도 큰 복이었어. 더욱이 요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했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라면 복을 받는 게 마땅하죠.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풀릴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과연 그럴지 지켜보자.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을 볼 수가 없구나.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또 있겠는가? 글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이었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족함 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저자의 복을 걷어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욥에게 이 뜻대로 해보아라. 나는 욥을 통해 내 뜻과 주권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그에 가진 모든 것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몸엔 절대로 손대지 말거라. 다음 이야기, 욥은 사탄의 요구대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성경 66권, 한 권 한 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욱 은혜가 가득한데요. 책, 책, 성경, 책. 오늘 살펴볼 성경은 오바디아. 책 제목은 오바디아, 영어로는 오바다예요. 그렇다면 기록자 또한 오바디아. 오바디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를 좋아했는데요. 오바디아는 에돔 족속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책. 여기서 잠깐, 주의 어린이라면 말씀 암송은 기본. 1장 21절 밑줄 쫙. 메모리.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영어로도 알아볼까요? Deliverers will go up on Mount Zion to govern the mountains of Esau, and the kingdom will be the Lord's.
꼭 암송하세요. 에돔족 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멸망을 나타내는 책, 딱 한 장으로 된 짧은 오바댜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가 이어집니다. Coming soon!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네네네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예스 예스 예수 통! 완전히 새로워진 숙탄교실 시즌 5! 5! 예수톡은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 그러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톡! 오, 목사님, 메시지 왔다! 아, 예톡 메시지 왔네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톡! 어머, 어머, 이거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 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톡!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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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린 이제 예수님이 미션을 주시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예톡! 어머, 이거 너무 재밌다, 재밌다. 잠깐, 이거 근데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예톡! 어? 밭으로 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순종하면 되죠. 음? 우리 함께 출발해볼까요? 예스! 예스! 예스 토!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렸죠. 아싸! 날아간다! 같이 가! 저기 막차다. 아, 나 좀 잡아줘. 아싸, 이제 뿌리를 내리자. 땅이 너무 딱딱해. 저리 비켜. 아, 너무 힘들어. 이러다 말라 죽겠어. 아, 목말라. 먼저 오신 형님들이 많네. 안녕하십니까. 아따가. 아, 여긴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닌가 봐. 아싸, 찾지. 땅이 복신복신한데? 아, 시원해. 여긴 물도 넉넉한 것 같아. 그럼 난 여기에 뿌리를 내릴게. 그럼 난 네 옆에. 따뜻해. 여긴 햇볕도 좋고 여기 최고 짱. 아이 참, 예수님 만나라 했더니 콩들만 실컷 보고 왔네. 이게 뭐예요? 이게 뭐긴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죠. 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씨앗은 뭐예요? 네, 아까 씨앗들이 살아있는 표정 기억나시죠? 씨앗은 말씀, 그리고 씨앗이 뿌려진 땅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거나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들을 때는 얼른 믿지만 어려울 때는 믿음을 확 버리는 사람. 그리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믿지만 말씀보다 더 재밌는 일이 생기면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에요. 끝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잠깐만요, 저 눈치챘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저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동댕동,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길바닥에 뿌려져 금방 사라지는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뿌려져 열매 맺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씨앗이 되고 싶어요? 그야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지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 예스 예스 예수톡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와 기적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 함께 좋은 밭의 씨앗이 될 준비 됐죠? 그럼 모두 다 함께 예스 예스 예수톡! 친구야 내 얘기 들어봐. 함께야 우리 가는 길은 주님께로